안녕하세요. 무과금의 희망 홀릿입니다. 자, 요즘에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딜이라면 무조건 순위권에 들 수 있다는데 그냥 계속 보스한테 구르기만 해서 딜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데릴의 롤링 리로드 스탑파워까지 얻었기 때문에 오늘은 진정한 고수들의 대전이죠. 파워플레이 테이크다운에서 데릴로 한번 무조건 보스한테 굴러가기만 해보겠습니다. 물론 굴러가서 데미지는 넣을 거예요. 근데 일단 파워플레이는 절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반 테이크다운에서 연습 좀 해보고 가볼게요. 자, 일반 테이크다운 모드 시작했습니다. 일단 바로 보스한테 달려주면서 때려야 되는데 잠시만 이거 챙기고 타라 무시하고 바로 보스 때리러 갑니다. 보스 때려주고 아 제시 때문에 지금 자 때려주고 오케이 보스 많이 때렸어요. 자 이거 제시 잡아주고 안 죽어? 잠시만 도망갔다가 자 애들이 다 보스나 때리고 자 이게 지금 테이크다운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스만 많이 때리면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그로 끌어주고 자, 살짝 숨었다가 오케이 피해주고 자 궁극기 있으니까 바로 잠시만 자 이거 시간 무조건 끝나죠. 보스 때리고 오케이 자 굴러서 보스 한번 더 때리고 자 오케이 그래도 1등 지금 타지했어요. 자 오케이 무적 다 터졌고 자 좋습니다. 이러면은 자 제가 죽었을 때 딱 깔끔하게 무적이 터졌고 자 이제 무적 시간 동안에는 큐브를 최대한 모아야겠죠. 자 그리고 궁극기도 좀 채우면 좋긴 한데 자 제시 9개 오 잠시만 자 보스 어디 갔냐. 오케이 보스 1초 오케이 또 바로 보스 때려줍니다. 오케이 보스만 때려 오케이 보스 때리고 피해주고 자 보스 때리고 오케이 부동의 1등이죠 지금. 자 피했다가 자 보스 오케이 무적 오케이 불도저 밀고 가죠 그냥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눈치 보다가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자 큐브 챙겨주고 자 여기 들어가서 내꺼 오케이 뺏어 먹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자 이거 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때리면 돼요. 마지막 딜 넣어주고 때려주고 자 때려주고 자 오케이 나이스 1등으로 마무리했죠. 자 이런 식으로 보스만 무조건 달려들어서 때려줘도 순위권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데릴이 또 근접폭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보스만 계속 때려줘도 이렇게 점수 획득하는 모습이죠. 좋습니다. 자 테이크다운 일반 모드 한 번만 더 달려보고 파워플레이 하러 가볼게요. 야 잠시만 뭐냐 시작하자마자 자 보스 때려주고 한 이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보스 때려줍니다. 아 잠시만 아프다 아 살짝 빠졌다가 피 좀 채워주고 자 딜 다시 넣어야 돼요. 딜 넣어주고 오케이 어그로 가져오고 오케이 자 첫 번째 턴 1등으로 일단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자 일단 피하면서 큐브 챙겨줄게요. 보스 무적이니까 자 궁극기도 곧 차겠죠. 자 이거 오케이 엠도 죽었고 자 6초 자 또 다시 보스 딜 넣으러 갈 준비합니다. 자 오케이 어그로 가져오고 때려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굴러서 때려주고 자 뭐야 일단 1등 오케이 자 이거 엠즈 잡아 아우 안 죽었고 자 일단 오케이 자 8개 되네. 자 이거 야 쟤네 오케이 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좀 살았다가 자 이거 큐브 챙겨주고 자 시간 될 때쯤 굴러가서 또 보스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저 1등이죠 지금. 자 오케이 보스도 때려주고 굴러가서 잠시만 아 이거 옆에서 불이 막 지겠는데 그래도 1등 야 나이스 좋습니다. 자 이번 판 그냥 애들 거의 안 때리고 보스만 계속 때려가지고 또 무난하게 1등을 했죠. 좋습니다. 데릴로 1등하기 되게 쉽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이크다운 파워플레이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자신있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인물 대전 파워플레이로 들어왔습니다. 야 제시가 왜 이렇게 많냐. 자 무시하고 일단 보스만 때리면 됩니다. 자 파워플레이는 무조건 보스만 보스 때려주고 오케이 보스 때려주고 오케이 3등 아 잠시만 야, 제시 때문에 까다롭네. 자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보스 아 잠시만 아 진짜 자 여기는 보스가 레이저를 쏘죠. 에네르기파가 아니라 에너지볼이 아니라 레이저를 쏘는데 일단 궁극기 거의 다 차고
아, 근데 무적이 많이 났다. 잠시만. 야, 이거 피해, 야, 잠시만. 아, 펜 너무 아픈데? 야, 잠시만. 보스 때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잠시만. 야, 이거 보스 때려야 돼, 보스. 자, 굴러가서. 보스. 수동 게임으로 보스. 아, 잠시만. 4등. 야, 5등. 아, 이거 제시가 너무 많고, 펜도 되게 까다로운데? 자, 일단,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 펜 잡아. 자, 잡아. 야, 못 잡냐? 아, 잠시만. 펜 너무 세고. 자, 오케이. 공 또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보스 때려갑니다. 야, 때리지 마. 야, 보스 때려야지. 야, 보스 잡자, 보스. 야, 잠시만. 미안. 보스. 야, 이거 보스 어디 갔어, 이거? 환장하긴 보스 보이질 않죠, 지금? 야, 이거 무적 터졌고. 이건 망했는데. 야, 역시 일반 게임이랑 또 다르게 테이크다운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팬들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지금. 자, 어쨌든 마지막 기회가 지금 남았으니까 이거를 잘 살려봐야 돼요. 자. 자, 야, 잠시만. 아, 끝났대. 야, 보스 어디가? 잠시만. 보스 어디 갔어? 저 일로 와줘. 보스. 제발. 때리자. 아, 망했죠. 야, 이거 운이 너무 안 좋았다, 이번 판. 보스 어디 가는 거야, 마지막에. 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야, 8등은 좀 충격적인데. 자, 파워플레이 두 번째 판 다시 달려볼게요. 아, 전판 8등 해가지고 지금 많이 성적이 안 좋은데. 자, 일단 다시 보스 때려주고, 오케이. 야, 이거 피해줄게, 좀. 이따가, 오케이, 보스 때리고, 오케이. 1등, 좋습니다. 보스 때리고, 오케이, 어그로 좋았고, 오케이. 이번 판은 좀 운이 따라줍니다. 야, 전판은 재수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보스 구경도 못했죠, 거의. 자, 피해주고, 이제 보스 위로 또 날라갔죠. 자, 좀 기다렸다가, 레이저 피해주고, 자, 슬슬 눈치 보다가, 자, 피해주고, 자, 오케이. 자, 좋았고, 어그로. 오케이, 어그로 받아오면서, 보스 때려주고, 야, 제시는 보스한테 이거 나만 때리냐, 잠시만. 오케이. 이거 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등이니까 살짝 피 좀 채워주고, 이렇게. 아, 이거 때리려고 했는데 무적 터졌고. 야, 제시들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야,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아직. 자, 쉴틈에 큐브 모아주고. 자, 슬슬 무적 끝낼 때쯤 어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주변에서 알짱 되면서, 오케이, 끌고 오고, 위로 끌고 와서. 야, 어디. 오케이, 때려주고, 굴러주고, 때려주고. 야, 구르는 건 좀 오바였다. 야, 안 굴러도 됐는데 살짝 오바했고. 그래도 제가 보기엔 압도적 1등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자, 괜찮죠? 자, 첫 번째 판은 비록 똥을 쌌지만 두 번째 판은 무조건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시가 진짜 너무 거슬려. 자, 시간 이제 무적 5초 남았고. 아, 피해주고. 오케이. 어, 아파. 야, 때려야 돼. 좀만 때려야 돼. 아, 야, 잠시만. 야, 그래도 1등. 와, 야, 나 바로 죽어가지고 1등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죠. 그리고 워낙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1등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두 번째 판은 무난하게 1등 했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파워플레이 마지막 세 번째 판 바로 또 달려볼게요. 야, 보스 어디 가냐. 야, 잠깐만. 야, 시작하자마자 나랑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잠시만. 자, 콜트 저리가 절대. 아우, 진짜 거슬리죠? 잠시만. 아, 이거 보스 때리러 가야 되는데 나만 때리냐. 아, 보스. 아, 잠시만. 자, 콜트들. 야, 진짜 콜트들 너무 거슬리죠? 자, 시작부터 9등 좀 안 좋긴 한데. 자, 이거 어그로 좀 풀어야 될 거. 이거 콜트를 들어가서 피해주고. 야, 잠시만. 갑자기. 아, 왔고. 자, 이제 잠시만. 야, 오지 마빠. 오케이. 보스 끌고 와요. 이제 피해주고. 오케이, 피해주고. 보스. 야, 보스 때리자. 보스. 그렇지, 보스 때리자. 야, 보스 때리자. 야, 잠시만. 아니, 콜트들이 왜 이렇게 나를 때리는 거야, 도대체. 보스 좀 때리자, 보스 좀. 자, 잠시만. 5등. 오케이, 무적 터졌어요. 자, 아직 역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보스부터 찾아야 돼, 일단. 보스 어디 갔어? 자, MG 피해주고. 오케이, 피해주고. 자, 보스 발견했죠? 자, 무적 끝날 때쯤. 오케이, 아, 이거 못 끊냐? 자, 이거 끌어옵니다. 오케이, 때리고. 야, 잠시만, 셸리 오지마. 오케이, 보스. 보스 때려. 야, 지금 어디 갔어, 보스. 잠시만. 안 돼. 자, 안 돼. 아우, 잠시만. 어, 도망가. 아, 잠시만.
아, 궁 썼는데. 아, MZ 진짜. 오케이. 자, 아직 그래도 순위권이에요. 자, 복수 어딨어. 자, 10초. 9초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때려줘야 됩니다. 야, 자, 이거 잠시만. 보스. 보스는 때리고 싶다. 보스 어딨냐? 자, 보스, 보스 때려야 돼. 보스 때려야 돼. 때려야, 때려야 돼. 아, 자,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보스가. 야, 마지막에 순위권 밀리면서 7등. 야, 파워플레이는 망했는데? 자, 잠시만. 그래도 이거 1000점 넘을 수 있나, 이거? 야, 다행히도 그래도 1000점은 넘었네요. 아, 진짜 망했네, 이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파워플레이 3판을 달려봤는데, 야, 일반 게임은 2번 다 1등 했는데, 파워플레이는 망했죠, 아주 그냥. 야, 이게 생각보다 실력 싸움인 것보다는 좀 운빨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보스 그냥 저만 보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가서 딜을 넣을 수가 없죠. 자, 이번 시즌 파워플레이는 어떻게 그래도 좀 점수를 올려봤는데 망했죠? 이번 시즌 점수를 많이 못 올리기도 했고 1000점 가까스로 넘으면서 한국 303등이네요 자, 이번 시즌은 너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 좀 잘해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스타파워를 더 얻어야 좀 파워플레이 할 때 론스타나 테이크다운 같은 데서 쓸만한 브롤러를 좀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음번엔 또 상자깡을 한번 해서 스타파워를 좀 더 뽑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